Nice Game TV.똑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은 매치업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경기에서는 쓰레기팀이 벌레팀을 잡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잠시 후에 시작을 해볼 텐데 이 경기 진 벌레팀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과연 벌레팀은 여자를 선택했을 거냐 남자를 선택했을 거냐. 벌레팀은 남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 벌레가 남자를. 네, 그리고 쓰레기가 여자를 선택을 했어요. 이제 남자와 여자 캐릭터만을 픽할 수가 있고요. 네. 외관상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없을 때는 전문 육성으로 전문 판단 요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성이고 외관이고 필요 없고요. 당근 맘대로. 아니요 아니요, 이거 정말 육성과 외관으로 판단합니다. 네네. 근데 그 육성이 목소리는 그렇지만 실제 성우분은 보통 남자 여자 막 그렇게 반대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니 들으면 아니까. 아, 그냥 대충 뭐 느낌 아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애매한 게 몇 개 없어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애니비아 여자. 애니비아는 여자다. 그렇죠. 블리츠 그냥 남자. 티모 남자. 왜요? 개구장이니까. 개구장이 남자 같잖아요. 피즈도 남자. 개구장이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티모가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네. 뭔가 혼란스럽잖아. 아니요. 나 혼란스러워. 왜? 케넨도 남자요. 웬만한 요들은 다 남자입니다. 케넨 남자요? 케넨 남자죠. 케넨 어떻게 여자야? 여자가 이렇게 배를 까고 뭐 이렇게 들어와. 자, 픽밴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자크도 남자. 아, 당연하죠. 야, 남자 목, 야 여자가 목소리가 그럴 수가 있니? 진짜 자크는 좀 심하잖아. 왜? 화진 누나랑 비슷하구만.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리신밴. 목소리를 불려면 화진은 남자. 어, 다이애나밴? 이쪽은 어차피 뭐 운영이 위쪽 밴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쪽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운영이 위가 정글을 돌았을 때 원딜을 딱히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위가 아마 정글 안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밴을 해야 되느냐? 짱새가 있죠. 요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올라운드 짱새가 맞네. 원딜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짱새가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이애나 바이 마오카이. 마오카이는 남자죠. 베이가. 그러니까 웬만큼 이렇게 애매한 거는 다 남자예요 보면은. 아 네네. 정말로. 오 신짜오. 짱새를 인정을. 짱새벤. 짱새벤이 나왔습니다. 쓰레기에서. 이야. 짱새를 벤했어요. 오리아나까지 벤을 했습니다. 비급해요. 세주안인 여자겠죠? 갈리오 남자. 그렇죠. 북김이니까. 호. 브랜드 남자. 그럼요. 명확합니다. 이건 남자 여자는 쉬워요 구분하기가. 그렇죠. 녹턴. 녹턴 남자. 그렇죠. 어 근데 짱새가 녹턴까지 섭렵을 했나요? 아, 그 짱새 다. 야 진짜 안 되는 게 없네요. 짱새 안 되는 게 없어요. 녹턴까지예요. 와 거의 뭐 이건 왓츠인데요. 올 챔프 마스터. 나이트메어. 네. 짱병기 마스터. 네. 정글러 KD의 1위에 빛나는. 오 람모스까지. 자신의 챔피언 폭을 지금 약간 자랑하는 듯한. 야. 너희가 그렇게 밴을 해봤자 나는 이 모든 게 소화 가능하다. 야 못하는 게 없어. 럼블은 여자? 남자죠. 목소리는 약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올라가 있는 애가 남자예요. 딱 보기에도. 아무무. 아무무? 아무 남자. 그럼요. 아무무까지 합니까? 애니를 좋아하잖아요. 그 딱 보기 남자고. 아무무. 사실 그 아무무 하면은 그 내부의 어떤 그거에 티모는 안 할 겁니다 아마. 그 내부의 어떤 그걸로 봐서는 그 사실 김일분의 어떤 캐릭터가 가장 높거든요. 캐릭터성이 티모는 남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어차피 티모 안 할 거지만 과연 그 김일분의 어떤 붕신의 타이틀을
낙엽 짱새가 뺏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 베인이 이제 그 김범수다 라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그 구설 수가 있지만, 베인이 누구라고요? 김범수를 닮았다. 베인이 김범수를 닮았어요? 네네네. 김범수랑 화진 둘이 닮은 거네요. 어? 퀸 여잔가요? 퀸 남자 아닌가요? 목소리는 약간 여자 틱하긴 한데 퀸을 골랐어요. 이름만 퀸 아니에요? 아, 여자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룹 퀸은 여잔가? 어? 괜찮은데? 그니까 퀸은 여자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즈? 일러스트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미드 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네. 지금 좀 보죠? 그럼 아, 못 보나요? 지금 아쉽네요. 아. 아쉽네요. 오, 조합이 좋아요. 보라팀 확실히 이기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벌레팀 벌레팀 좋아요. 어? 칼락인 윤범이 누구냐? 리포터 칼락인? 어? 어? 이러면 탑퀸인가요?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탑퀸의 미드 르블랑의 서프 자이라. 카피디가 카피디가 탑퀸? 카피디가 원딜 몰래맨건가 탑베인 제가 봤을 땐. 아 맞네. 몰래맨이 탑베인이 모스트 툰가 쓰릴걸요? 그렇죠. 피즈 남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확인을 했어요. 피즈가 직접 바트가 네 까봤습니다. 바트가 네 저도 이렇게 되면은 바트의 어떤 그 활약에 따라서 네. 1경기 어떤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신지도 답이 없거든요. 베인 오면은 신지도와 베인 진짜 노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한 대도 못 때려요. 한 대도. 가리온이 과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아니면 라인 수압이라는 강수를 들지. 발로폰 변신하면은 남자라는데 변신 허용 가능합니까? 변신할 수 있죠. 하지만 시작할 때부터 발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로 이건 판단하는 굉장히 거죠. 굉장히 공정한. 그러니까 애매할 때는 베이직으로 가는 거예요. 아, 베이직. 근데 애매하지 않으면 그걸로 판단하는 거고요. 기본이 안 돼 있네요, 진짜. 네네. 베이직으로 가는 거죠. 가장 명확하게 여러분들. 애매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는 건 시작할 때 그 기본. 우리 태생을 찾는 거죠. 태초에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렇습니다. 퀸 일러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은? 볼 수는 있죠. 챔피언 가서 보면 되니까. 네, 카피디는 4%에 공속 11%. 퀸에게 공속이 정말 쓰잘데기가 없거든요. 퀸이 어차피 패시브 빨딜이라 가지고 특성은 21구 도살자 찍어줬고요. 콜록콜록 쓰레쉬. 의외로 서포터는 잘 안 하네요. 일반 게임이 많군요. 남자 서포터 방관 마관 쌍관이네요. 아니 근데 특성명이 더 웃겨. 남자 서포트야. 남자용 여자용을 따로 만들어놨나 봐요. 1, 13, 16 짱새를 봐야죠. 아이 짱변기 마스터 봐야죠. 올라운드 플레이 아무무 한번 볼까. 일러스트 아, 여자네요. 퀸 맞네요. 한국인 평균이네. 예, 맞네요. 평균보단 좀 큰 것 같긴. 예, 거기까지 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좀 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봉, 아이, 그, 여기까지. 네네. 눈범이. AP 바르는 애니? 오, 이속에? 이속 방어력에? 이런 눈범이가 미든가 보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난 미드 자이랄 줄 알았죠. 눈범이가 서폭 가고. 21구. 어? 이거 아니겠죠? 어? 뭐지? 이거 에러겠죠. 에러겠지. 에이, 설마. 지금 AD 눈범이 약간 특성 잠깐만. 특성명 약간 중2병 뒀는데. 바른다 미드. 1 2 3 아, 특성명 좀 보죠, 쭉. 특성명 좀 볼 수 있나요? 나미 나미 나미. 내 맛이야. 특별한 건 없네요. 에. 잘못 찍은 건지 아,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르블랑의 특성을 조금 이상해요. 김일분 아, 에이스. 1경기 하드캐리 했죠. 눈은 물이 샘솟는 AP. AP 룬 만화 회복을 물이 해보는. 어? 이것도 AP 룬인데 너무 미드 자이라 같은데? 이것도 미드 자이라 같은데요? 미드 자이라. 아 이러면 르블랑 서포시네요. 맞네요. 르블랑 서포시네요. 르블랑이 저 룬을 들고 공격적으로 이득을 취하겠다. 짱변기 맞서 봅시다. 짱변기 아무무 한번 보죠. 아무무
마관. 이야. 이 속에 아무무 마관. 아 그럼요. 야, 특성 혹시 뭐 21구? 예, 인세기 쓰던 0219. 아, 유틸구까지. 정글탱 블루 명확해요. 아, 설명까지. 음마음마해. 야 마관석 이거 마관한 문무는 과거 인세기 한번 보여줬던. 그렇죠. 여기서 정령 영상을 가겠죠. 아, 정령 영상이 아니라 그 망령의 영혼을 가겠죠. 아,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경기 사실 초반에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암무무가 신자우는 뒤에 가면 힘이 빠지니까는 내가 그냥 암무무 가서 캐리해야겠다. 아, 한타가 우리가 좀 한타에서의 아, 각이 좀 안 나왔다. 내가 그 각을 만들어주겠다. 장병기 마스터 기대됩니다. 챔피언 폭이 굉장히 넓고 네. 플레이도 깔끔했어요. 과연 이 경기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가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벌레팀이 이번에 바트에 피지란 말이에요. 네. 검증된 피지예요. 주캐릭이 나왔어요. 주캐릭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다를 것이다.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확실히 후반에 갔을 때 아무리 신지드가 뭐 베이드한테 괴롭힘을 당해도 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탱이 제대로 없어요. 네. 세견에 혼자서는 버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라와 르블랑. 르블랑 서폿이 예상되는 가운데 네. 퀸은 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네. 아 우리 짱새 또 올 챔프 올 스킨 기본이죠. 이야 갑니다. 피그베어의 세주안이도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피디 퀸이 가장 좀 의아하긴 하네요. 역해가 많은데 원딜 중에. 경기 시작했습니다. 피지 도란링 시작. 어 르블랑도 도란링 시작. 르블랑이 지금 서포트로 예상되고 있는데도 와드 없어요. 이 팀 와드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카피디 팀 쓰레기 팀 와드 하나도 없어요. 장세 신났어요. 자오 벤당에서 네. 오신 것을 와드 없이 갑니다. 환영합니다. 르블랑 특성 한번 볼까요? C 한번 눌러서 르블랑 거 C 네 마관 방관. 어 방관이네요. 방관도 있네요. 그니까 마관은 아까 그거고 맞네. 이거 AD 룬이네. AD 룬으로 갖고 왔네. 아, 그 AD 특성이네. 네, 공격력도 높은 거 봐서는 그러니까 평타 견제도 많이 하겠다 요 생각인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잘못 찍었건가. 근데 그러기에는 AD 쪽에 다 찍었거든요 지금이래. 보통 쌍관 찍거나 이러지 않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평타를 얼마나 세게 치려고 그러는지. 지팔이 부러지겠어? 그니까 지팡이 던질라 그러나 그냥. 찢어버려 그냥. 쌍관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카피디가 퀸원딜 베인이 탑 템 봤을 때 네. 아 또 와드 스킨도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 확인했거든요? 르블랑도 지금 와드 없다는 거 확인했어. 이러면은 초반에 아무무가 한번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어. 걔 왔을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오 거기다 라인 수업? 이야 yeah. 그렇죠. 가리온이 중계한 LPL 경기가 몇 갠데. 그럼요. 그래도 나름 공시대를 주관하는 네네네. 나이스게임TV 직원들인데 라인 수업 정도는 뭐 밥 먹듯이 하죠. 기본이죠. 순간 인원도 들어있고 좋습니다. 와드도 또 기술이 박아서 아 홀로 또 멋있게 넘어가고. 야 기본 라인 수업의 기본 레드 스타트 짱세. 위쪽에서 딱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라인 커버하는 구도. 이거는 카운터 가도 되죠? 쓰리시랑 같이. 어 그렇게까지 한다면 3번 컨트롤까지? 아 이건 뭐 안 하네요. 네 신지드는 늑대 먹고 합류할 예정이죠. 집에 갔다가 합류할 예정. 어 베인 당황했죠 지금. 어 전면에 보호막가 있었어요. 네 당황했어요 몰래 맨 거. 콜로 전면 보호막. 거기다 바트가 피지기 때문에 압박감이 달라요. 예, 이거 속박을 피할 수 있어요. 장난치기 제간둥이로. 와드를 사서 좀 확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타로 먹고 깔끔하게 이래 3렙 찍습니다. 아무무 일단 이렇게 되면은 고비 한번 넘어갔고요. 평타 견제 아프죠? 볼까서 과연 뭘 만들 수 있을지. 너무 아파요 지금. 어 피그베어가 커버 났어요. 그래서 어 서로 정글러끼리 커버. 아 뭐 봤었나요? 핑 찍혔네요. 보세요.
오 들어갑니다. 뒤집을 수 있나요? 아 잘 뺐고요. 아, 무빙. 아 이거는 짱새 약간 성급하긴 했는데 네, 레드 때문에 어찌됐든 서로 스펠 빼면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짱새 너무 앞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짱새 죽었죠? 아 같이 들어갔어요 이제. 유치와 전멸 다 쓰면서 아 짱새 거품 빠지나요? 일격이 거품 지금 쫙 빠지는 냄새가 너무 빨리 빠지는데요? 네 여기까지 납니다. 짱새 거품 빠진 소리가 이렇게는 희망은 미드 짱변기가 아니라 짱변기 네 푹푹 지금 쌍버프를 르블랑에게 줬어요. 아 짱끼리 르블랑이 저걸 믿고 AD 세팅을 가져온 거죠. 네 오 안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요 저 에이 설마 이거 에 뿅 뿅 야 운영이 어어 무리 이거 왜 무리하면 안 되죠? 오 전멸 운영이 왜 어 미니언 정신 못 차리고 오 피 어 바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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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이 이탈 야 사랑 놈이라뇨 사람이 달라져요 바트 피지 잡으면 야 갑자기 달라졌어요. 이러면 아까 짱새가 조금 무리했던 거 다 가져왔죠 다시. 네. 미드 글로벌 골드 비슷하고요 똑같습니다. 비즈 CS는 밀리고 있지만 도라닝 거 도라닝 두 개. 어쨌든 신지드도 6렙만 찍으면 버틸만 하기 때문에 괜찮죠. 미드 커버 커버하다 너무 많이 맞아요. 과연 그는 CS 못 먹고요. 네, 짱 변기가 될 것인가. 짱변기 마스터. 네. 짱끼리. 어, 이렇게 있는 거 집에. 아, 눈범이가 체력이 없기 때문에. 와드 안 산 거 알면은. 와드 사오겠죠, 이제 눈범이. 이제 사야. 완전 방출해 나갔어! 이러면은 바텀 계속 누려볼만 한데요, 특히 피즈가. 워낙 로밍이 좋아서 6렙 찍고 나면 뭐 필킬 나오는데 바텀 아무면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무면 사실 별로 안 무섭거든요. 피지가 무서워서 바트가 문제죠. 아무면은 지금 로밍 다닐 지금 여기 막 이렇게 다닐 때가 아니라 혹시 뭐 와드는 남자 이런 건가요? 와드 아무도 안 사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오 퀸이 멋있게 뒤로 하려다가 오히려 넘겨졌어요. 지금 아무면은 꾸준히 그냥 정글 돌아서 6렙 찍는 게 낫습니다. 가려운 6렙인가요? 지금 아 세주환이 한 4렙 5렙 됐나요? 5렙 오? 아 이거는 무리했죠. 피부열 넘겼어야죠. 오 저, 바트 전멸 무조건 잡겠다. 와 보호막 여기까지 바트 6렙이 아니었어요. 네 6렙이었으면 무조건 잡는 건데 어쨌든 보호막 뺐습니다. 본인 전멸도 빠졌고요. 이럴 때 사실은 아무가 미드 좀 가서 먹어주면 좋을 텐데. 퍼페이 미오미오. 아 낚시. 네, 와 대포였어요. 이야. 근데 이거 1점 사면 눈범이도 높거든요. 딜이 나올 뿐이지 눈범이가. 아파요. 왜? 아리온. 선거 좋았죠? 아 이거 산성고 강 나와요. 이야 이거 잡혔네요. 아 깨알같이 크로크로 이가 빗나갔지만 마무리. 이주열이 큽니다. 2킬이에요 벌써. 오 신지드 바깥하고 있어요. 오 짱새 신지드 오거든요. 신지드 오거든요. 전멸 판단 좋았죠. 짱새 시간 잘 끌었어요. 시간 잘 끌었어요. 이러면 등장 속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짱새는 그냥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가면 좋은 추천. 아이고 그거 왜 갑니까. 뭉대라도 쓰고 죽어라 짱새. 짱끼리 아프지 말아요 짱끼리. 집에 갔어야 되는데. 니가 실버는 무슨? 클라스, 네, 클라스는 영원하네요. 베인이 워낙 망해서 지켜봐야 돼. 할만합니다 아직. 어쨌든 아무 6렙만 되면 바깥 1인분 하거든요. 아, 알로르로 가고, 에이. 궁만 잘 발가락으로 들어야 되는데요. 어, 바트. 들기 안 좋고요. 가련 괴롭지만 그래도 1킬 1러쉬 만들어냈어요. 네. 몰맹이 완전 망했거든요. 베인이 이거 망한 정도가 아니라 어쨌든 신지드는 같이 먹으면 뭐 신지드가 좋으니까. 아
아직까지 라인 수압의 판단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아무 미드 한 번 더 노리는데요. 원조 어떤 붕신을 타이틀을 뺏어오겠다. 미드 쪽 한번 볼까요? 어, 미드 물었어요. 미드 물었어요. 미드 미드 반자동 씨. 아, 빠진 것 같네요. 아무모 아직 6렙 못 찍었어요. 네, 아무모는 지금 차라리 바텀 가서 같이 커버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여기를 계속해서 현재 놔두는 건 블루 주고 바텀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아, 퀸 여자군요, 목소리가. 네. 공격해 발러, 여자네요. 밀어주면 신지는 나쁠 게 없을 텐데. 신지는 이제부터 크면 되겠죠? 네. 카운터 정글. 네, 남의 거 빼먹는 것만큼 잘한 게 없어요. 그럼요. 원래 내 거보다 남의 거 뺏어 먹는 게 더 맛있거든요. 네. 쟨 다 먹어요. 자, 이거 잡을 수 있다면 봉신. 이야. 근데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이거 비급해요. 사용 성공. 아, 너무 성급했어요. 사용 성공 너무 성급했어요. 바트 갑니다. 근데 바트 갑니다. 발로 전면 유치야. 뒤집, 아! 아! 뒤집었으면 잡는 건데. 자, 이쪽에서는 오히려 피그메어 궁으로 역관광 랜턴 타고도마 길분 촉박 멀죠? 안 됩니다. 길 1킬 만들. 어, 길분 어쨌든 좋아요 지금. 네. 그리고 피즈 상대로 추격자 페어볼드 먼저 가네요. 짱끼리 아직 저렙이에요. 고대골렘 나왔는데 세주한이는. 바트. 바트가 초반에 바텀을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지금 CS 밀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CS가 오히려 신지도보다 베인이 좋아졌거든요. 이건 분명 의미 있습니다. 아, 바트 잘 도망갔어요. 집으로 한번 돌아. 이럴 때 아무 뭔가 커버 좀 해서 6렙 그냥 먹는 게 나을 텐데. 빨리 찍는 게. 드디어 찍었어요. 예, 네, 미드 계속 커버해 줘야죠, 이거. 퀸까지 내려왔습니다. 쓰리씨가 땡기고 아무 옆에서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아, 나 그냥 찍네요. 어, 이거 너무 1경기 약간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이거 콱. 아이고, 늦었고요. 아, 밀려요, 밀려요. 기세 싸우면서 이 정글에 와드 좀 해야 됩니다. 어, 근데 같이 안 사주는 맞춤형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같이 사줘야 돼요. 이쪽은 아예. 어, 그래도 이제 사네요 와드를. 르블랑이 좀 사네요. 믿을 건 결국 피지와 이즈리어 신지드의 성장 중. 지금 신지드 성장도 너무 느리고. 좋아요, 좋아요. 아. 오? 잡아야죠 이거는. 어? 어? 아니 저거를. 어, 그렇지, 잡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근데 탈진 걸고. 아, 어? 이거 뭐? 어? 진짜. 어, 미치겠네. 정준준? 저 죽었다. 야! 야! 깡같이 바트죠. 바트와 이것도 붕대도 너무 좋았고요. 뭔가 어 되게 어 되게 긴장되네요. 우린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재밌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풍미 팬들도 풍미의 시스 모습 그걸 재밌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 뭐, 그럼요. 뭐 포탈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즐기면 되죠 우리는. 네. 아, 쓰레시의 아 스킬 어떤 그 판단이 너무 좀 아쉽긴 했는데 어쨌든 잡아냈기 때문에 좋습니다. 5킬 대 5킬. 지금 저거 먹재기 아니라 그 미드 포탑하고 바텀 포탑만 같이 밀어주면 글로벌 너무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루블랑이 그리고 완전 솔로 플레이. 네, 루블랑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저 서포트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죠. 그냥 평탄 이즈리얼 너무 약하죠 저 트리로는. 네. 아파요. 바트 위험할 것 같은데요. 루블랑 왔습니다. 미드죠. 피즈도 침묵이 카운터예요. 쌍원 리프시.
자신이 생각보다 또 앞 라인전에서 세기 때문에 밀쪽 아 노리려다가 야야 눈범이 이거 완전 계산됐죠. 바트가 분명히 자일 한번 잡으러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덫을 놓고 이런 동안에 신지드가 빨리빨리 성장해 줘야 돼요. 아무무 아 붕신 네 이 스킬 잘못했죠. 아 진짜 먹었어요. 지금 그린다 지정조 좀 빗나가고 잡으면 돼요. 잡으면 돼요. 이렇게 돼도 잡으면 돼요. 아무 빠졌어야죠. 자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큐 빗나가고 운영의 위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문제는 미드 바트가 죽은 사이에 미드가 밀리고 있습니다. 신지드 카탈 나왔어요. 14분. 네, 굉장히 늦었죠. 여진 눈물을 간 선택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어? 야, 눈범이 또 피하고. 네. 여진 눈물을 가지 않고 미리 그냥 카타를 갔더라면이라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파랑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즈리얼이 그래도 1경기에 이어서 2경기도 죽지 않고 성장은 좋아요. 아, 근데 운영의 이 스킬샷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아무 굉장히 팽팽한 경기예요. 네네. 포탑 차이 정도로 봐야죠. 저 정도는 포탑 두 개 바텀이랑 미드 밀고 드래곤 하나 정도 먹으면 극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글로벌 구도 차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네, 7대6이요 킬 의외로 비등합니다. 네. 바트가 뭔가 좀 해줘야 되는데 바트 잠깐만 사실 바트가 다 세자니팽으로 다 그냥 암살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상대 너무 약해서 투원딜에다가 탱커가 없어요. 세자니 말고는 실명 때문에 아파요. 요스키 콤보 한 방으로는 퀸이 1대1은 셉니다. 더 아 죽정글러 뒤에 페인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다 먹고 있죠. 뒤에서 몰래 먹는 거 라인 기다렸는데 앞에서 다 먹고 있어. 백핑 찍었어요. 백핑 찍었어요. 빠지라고. 작작 쳐먹어줘. 작작 먹으라고. 베인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네네. 평소 하는 멘트니까요. 네. 어? 피즈가 자연 암살? 도망 오히려. 드래곤 쪽에 지금 견제 싸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물리겠는데요? 자 이거 땡겨줘야죠. 그렇죠 사용 성공. 세자니 궁빵 터지면서 궁 쏴야죠 빨리. 궁 없나요? 미키 브레기 협방 아무 쓰레쉬 궁 못 쓰고 죽었어요. 쓰레쉬 궁을 그냥 썼어야 되는데 아 이거 완전 망했죠. 바트가 저거라도 잡고 줘야죠. 잡았고 바트 피그메어 스턴 오 피그메어 야 더블킬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르블랑 트리플킬 르블랑 트리플킬 지금 서포심에도 불구하고 르블랑 좀 있으면 라바돌이 죽은 모자 나옵니다. 집에 가면 나오겠는데요. 르블랑 5킬이에요 최다킬입니다. 르블랑 나오죠. 나옵니다 죽은 야 라바돌이 죽은 모자 나왔어 서포심인데 바트보다 템이 좋아요. 이렇게 좀 정신없는 구도 되면 나중에 퀸이랑 베인이 하나씩 막 다 죽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게 따로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 르블락이 특성이 AD라 가지고 생각보다 그래도 네, 빨리 마광 가야 돼요. 이거 차라리 지금 다 뭉쳐서 신지드 정도만 텔포가 있으니까 4대5 구도를 계속해서 만드는 게 드래곤 일단 한타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신지드가 탑을 밀면서 4명이 드래곤 앞에 싸우다가 퀸이나 누가 탑에 있을 때 신지가 넘어와서 4대 5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걸 하라고요? 뭐라도 해야지 않겠어요? 아, 그 하긴 해야죠. 네. 이즈 3일차 나왔어요. 이즈리얼도 이제 어느 정도 3일차 나왔습니다. 아마 그 다음에 최후의 속삭임 뭐 이렇게 가나요 계속? 네. 피바 최후의 속삭임. 이 정석이죠.
신지도 바텀 밀고 있고 아무무가 탑 찍히고 있고요. 자, 아무무 군과 함께 뭔가 시원한 한타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그걸 왜? 네. 기묘한 한타. 오, 가리온? 이거 몰래 된 거 약간 보먹줘요, 보먹줘요. 몰래 된 거 약간 무리했죠? 많이 무리했죠. 네, 굳이 저 타워 사이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는데. 자, 이제 신지드가 뒤를 끊어주면서 추가적인 피해는 막았고요. 짱세 죽을 것 같은데? 네, 짱세가 발로퐁? RR RR 네. 네. 차라리 여기를 이즈리얼이 맞고 짱사 미드 쪽에 있는 게 나을 뻔도 했는데 네. 뭔가 지금 분배가 좀 아쉽습니다. 라인 커버를 지금 아무무가 할 게 아니라 아무무는 싸움에 계속 껴야 되거든요. 짱사 정치하고 있나요? 네, 짱끼리 짱끼리 착착합니다. 오! 이야 눈범이 예, 네, AD이기 좀... 때문에 전멸 평타를 한번 노려봤어요. 동안 크리티컬 그렇죠. 그냥 죽는 거죠. 크리티컬 한번 노려봤습니다. 3일째 할 만할 것 같은데 조금만 운영이 확실히 좀 벌레팀이 안 좋은데요. 네, 어, 영업의 지팡이 나왔어요. 신기들 뒤도 나왔네요. 핑 왜 찍죠? 저 막 자른 건가요? 네, 수비하자 라는 건데 퀸이 항상 따로 다니거든요. 여기서 그냥 한타를 걸어버리는 게 그렇죠. 동대 빛나고 할게요 같이. 아, 붙을 수가 없... 위치가 있는데 이레벨 차이 정글러 쓰레쉬가 이제 보일... 자 이거 이건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요. 이거 못 잡으면 답 없어요. 이거 못 잡으면 답 없어요. 그렇죠. 이건 잡습니다. 바트 킬 만들어냈고 미드 쪽 막아주면서 신지드가 쭉 밀고 텔포 있으니... 아 텔포 없네요 이제. 짱세가 이게 그림 하나. 텔포 언제 썼었죠?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죽고 나서 추하게. 아 오늘 어쩔 수 없이 카페를 꼈거든요. 네. 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멤버가 너무 없어가지고 네. 끼긴 꼈는데 아 정말 죄송합니다. 오.